산업통상자원부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산학연 전문가, 유관 기관 등과 함께 바이오 헬스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신약 의료기기 개발과 혁신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는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산업계와 인력 양성기관, 산업부가 공동으로 연간 200여 명의 바이오 헬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바이오 헬스 산업 인력 양성 MOU가 체결됐습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바이오 헬스 업계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상생 협력으로 신산업 창출을 모색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식도 가졌습니다.